안녕하세요. 시아이 영상공작소 시아씨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 중에 질문을 한번 주셔갖고 프리미어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드리고 제 영상을 한번 짧게 만들어봤는데요. 우선은 보시는 것과 같이 영상을 보내주시긴 했는데 다른 채널의 영상인 것 같아서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영상을 찾아봤는데 제가 잘 없어서 음식 만드는 영상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게 좀 짧기는 한데요. 보시면 어떤 거냐면 느낌이 이렇게 자를 때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탁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넘어가죠. 예, 이렇게 보면은 음식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할때 보면은 중간 과정을 좀 삭제하는 그런 경우의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은 이런 영상입니다. 자, 프라모델을 주는데 굉장히 중간 컷들이 예, 이렇게 잘라서 굉장히 스피드하게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점프 컷을 활용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점프 컷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영상은 이런데요. 다른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아트리스트인데요. 아트리스트 안에서도 그냥 푸타지를 들어가면요. 아트그리드나 아트리스트 푸타지를 들어가서 비디오 테마를 한번 보면 음식 비슷한 걸 한번 하는 게 낫겠죠? 푸드, 이제 푸드 드링크 달걀후라이 영상 있네요. 요거 한번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HD급으로 한번 받아서요. 이 아트리스트, 아트그리드 요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음악 같은 거 있죠? 음악. 네, 배경음악을 다운 받아서 쓸수 있는 유료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장르별로 잘 구분이 돼 있다는 거는 굉장히 찾기 쉽게 돼 있고 음악을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마이크가 있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다른 데 없는 장점 중에 하나고요. 뭐 사운드 이펙트나 효과음, 푸타지, 방금 제가 사용한 푸타지 같은 경우 이렇게 고품질의 영상이 굉장히 정돈이 잘돼 있습니다. 자, 다운이 다 받아졌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바로 시퀀스에 들어가고요.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 후라이 하는 영상인데요. 좀 보시면 19초 정도, 20초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걸 점프컷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란을 넣는데 여기서 뭐 점프컷을 어디에 하든지 상관없는데 깨는 데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르는 건 아시죠? 단축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해서 여기 떨어지는 거, 여기 떨어졌죠? 자, 여기 떨어졌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자, 떨어졌죠? 그리고 자, 이렇게, 요일을 해줘. 요일 자를게요.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시작이 됐다가, 이 떨어진 거는, 지우고, 뭐 대략만 합격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빨리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임팩트가 되는 부분 있죠? 예, 네, 이런 것들을 좀 잘라서, 이렇게. 점프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대략만 자를게요. 예,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면은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할 수 있고요. 자, 삭제를 했는데 여기를 붙이면 되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시퀀스에 간격 닫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붙어버리니까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딱 이렇게 끊겼는 느낌이 나죠? 딱. 여기를 좀 타이밍, 영상이 잘 맞게 타이밍을 맞추면은 훨씬 더 스피드하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마치 손이 안 보이는데 음심이 따다다다닥 생기는 거,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죠. 비슷한 영상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자, 그래서 이렇게 컷 편집을 점프 컷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가 않고요. 점프 컷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분 말고도,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제가 뭐 중간중간에, 강의 중간에 끼워 넣을 수도 있으니까, 뭐 채널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던가 뭐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아 영상 공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